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 관련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를 막론하고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혹은 속마음이야 무엇이든 공개적으로는 반대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민생경제, 자유와 인권, 평등, 평화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공공선이라 부르는 가치입니다. 저는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만에 공공선의 이 모든 분야에서 거리낌 없이 거대한 퇴행이 진행되었다고 평가합니다. 한마디로 정치는 없었고 경제는 망가졌고 안보는 위험해진 1년이었습니다.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반정치, 반민주주의 행보를 보였습니다. 당선 이후부터 과반 야당의 대표를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통령 본인이 한 명의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헌법기관임을 이해하지 못하니 국회와 정당 또한 헌법에 따른 권력분립의 일주체인 입법부로서 이해하지 못하고 오로지 피고인으로서만 여기는 것입니다. 국민은 대통령을 뽑았는데 아직도 검찰총장 노릇을 벗어던지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당과의 관계에서는 탄핵이 충분히 거론될 수 있을 정도로 정당 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유린했습니다. 용산권력의 일방적 행사에 방해가 될 만한 인사들의 대표 출마를 대통령실 공개 압력을 통해 주저앉히고 당내 표심에도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다분한 공포조장 발언들을 이어갔습니다. 여당 대표가 자율성을 갖지 못한 꼭두각시로 평가받고 최근에는 공천 영향력을 얻고 여당 최고위원의 정부 옹호 발언을 주문한 녹취록까지 공개될 지경입니다. 범 여권 내부의 권력 질서를 정하는 문제를 넘어서는 명백한 국민 주권의 퇴보입니다. 보수 정당이라면 마땅히 수호해야 할 언론과 표현의 자유도 후퇴를 거듭했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발언을 여과 없이 보도한 MBC에 취재 협조 거부라는 적반하장식 탄압을 가하고 정권 반대 언론사의 특정 보도와 취재를 법무부 장관이 직접 고발하고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의 영향력이나 수준과 무관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강경진압 이후 노조 때리기와 탄압이 일상적인 국정과제로 들어섰습니다. 헌법수호 의무를 선서한 대통령이 헌법사항인 노동 3권을 무력화하겠다는 일념으로 일반 행정부처만이 아니라 경찰과 검찰 권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건설노조 조합원의 분신 사망은 과거 공안 권력을 동원한 수준으로 회귀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 실태를 가슴 아프게 보여줍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00일 가까이 되는 지금까지도 윤석열 정부는 단 하나의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고 책임 있는 이들의 진심 어린 사과는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들은 아직도 당일의 진상에 대해 수천 개의 질문이 남아있다고 절규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답변하지도 혹은 답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무를 제대로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무뢰배들만 가득한 정권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기조와 내용을 구한말 쇄국정책에 비유합니다. 주류 세계 경제질서로서 영향력을 상실해가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완고하게 집착하면서 결과에서도 처참한 실적을 가져왔습니다. 미국이 자사주 매입에 대한 기업 과세, 유럽이 에너지 부문의 횡재세 도입을 앞다퉈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낙수효과 이론에 입각한 대규모 부자 감세를 진행했습니다. 한국 경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수출주도 성장 전략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국제 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노동 탄압을 통한 임금 억제와 법인세 감면, 규제 완화라는 낡고 도그마적인 해법에만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26년부터 탄소 국경세를 본격 시행하기로 되어 있고 탄소 배출권 무상 할당도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규모 보조금 혜택을 도입해 녹색 기술과 투자에 미국 흡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 경제권의 기후위기 전략이 사실상 수출 장벽으로 기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 목표를 오히려 낮추는 등 세계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 등으로 그간의 세계화 논리를 뒤집고 제조업 및 주요 전략 물자의 국내화를 가파르게 추진하고 있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 대기업의 국내 투자와 해외 시장 개척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한미일 안보 동맹에 대한 맹목적 추수로 우리나라 경제 이익을 희생할 뿐 어떤 대안과 전략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경제 통상 전략의 처참한 실패는 경제 실적에서 더더욱 두드러집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대규모 부자 감세로 이미 현실이 된 세수 부족이 복지 재정을 압박하는 기세가 뚜렷합니다. 지난 4월 기준으로 수출은 6개월 연속 감소세이고 무역 적자는 13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 수출이 10개월 연속 큰 폭 감소했는데 대중협력의 후퇴와 한미일 군사동맹 일방 외교로 중국의 경제 보복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는 경제 신뢰의 훼손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 체제를 훼손하고 위협하고 안보 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목표가 사실상 중단된 자리에 북한을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 전제하는 극한의 남북 대결주의 노선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무기 능력에 완강하게 매달리면서 동맹 비용을 높이려는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무방비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수 정권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이라는 실리를 추구해 왔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실용적 흐름이 단절되었습니다. 사실상 우크라이나군을 최종 사용자로 하는 우리나라 보유 155mm 포탄의 대외 반출로 시작됐던 군사무기 지원은 일본의 실리 추구 전략과도 명확하게 비교됩니다. 일본 역시 미일 동맹이라는 우리와 비슷한 제약 조건 아래 나토와 미국의 군사무기 지원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할린으로부터의 가스 수입 단절을 막고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지 않기 위한 것임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중차대한 국가 전략이 어떤 국가적 논의도 없이 어떤 민주적 압력과 통제도 받지 않고 대통령 개인이 즉자적인 정세관과 세계 질서에 대한 선악 세계관의 기초에서 질주했던 지난 1년이었습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은 총체적으로 공공선의 주요 영역에서 거대한 후퇴의 시기였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추이를 보면 우리 국민은 취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통령과 허니문 기간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지지율이 0%가 되더라도 지지율 1%가 되더라도 이 이야기가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두 번 나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특정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고집뿐만이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 민주적 견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사고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난 1년 동안 그저 무능한 대통령이 아니라 매우 위험한 대통령이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조차 없애고 윤당만 남겨버린 대통령이 여론 지지율에도 상관 않겠다는 위험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지금 저는 윤석열 정권의 대담하고 위험한 결단을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과제를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의 임기가 4년이나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가 능히 무뢰배 정권의 거대한 태행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